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에 지정되면서 지역에 미칠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과제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. 미래차를 내세운 신규 산단이 타 지자체 여러 곳에도 지정된 상황인데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전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주현정 기자입니다.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가장 큰 이점은 산단 용적률을 법령상 기준보다 1.4배 늘릴 수 있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해 산단 조성기간도 5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광주시는 이른바 소부장 플랫폼과 지능형 미래차 실증 클러스터 등을 구축해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미래차 선도도시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. 미래차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, 자율주행차,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차 산업을 집적해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 도시 광주로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.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는 광주의 과제와 함께 우려도 안겨줬습니다. 우선 국가 첨단 산단으로 지정된 전국 15곳 중 광주처럼 미래차에 방점을 찍은 곳은 대구와 충남 천안 홍성, 전북 완주 등 4곳이 더 있습니다. 산단을 연착륙시킬 선도기업 유치를 두고 타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또 경기도에 세계적인 시스템 반도체 기지를 구축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는 먹구름이 지는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100만 평 이상 5군데 중에 한 군데였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다소 서운함은 있습니다.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라는 큰 산을 넘은 광주시. 미래차 소부장 선도기업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라는 또 다른 경쟁에서의 살아남기는 이제 시작입니다.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.